상태로 달달한 게 들어가면 예술이겠죠. 간식 타임! 놀토! 나이! Kiss me tonight, so kiss me, darling, kiss and I'll be alright. Kiss me, darling, kiss me, your kiss is so wonderful. My love, you always be. 블라이지. 나도 저땐 예뻤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보는 것만으로 달달한. 자, 오늘 추위를 녹여줄 우리 라떼라떼 밤라떼와 함께할 간식 게임은 두 분을 위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우와, 그럼 우리 무조건 먹는 거예요? 초성만 봐도 군침이 고이는 초성 퀴즈 라면 편입니다. 라면 안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라면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나와요. 좋아하는지 안 나올 안 좋아하는지 아마 문제 풀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밝혀집니다. LED에 초성이 뜨면 본인의 이름을 외친 후 떠오르는 라면 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하네. 박영규 라면. 나오세요. 제주 감귤 선물 하나 드립니다. 재밌는 거 지금. 저기 혹시 네. 라면 주나요, 맞추면? 아, 그럼 줘야지. 상어지, 상어군. 예전에 여기 좀 풍성하게 이모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모님 안 계세요? 예, 이모가 오늘 안 계세요. 아,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세윤이 형한테 내가 살게. 살게. 한 봉에 얼마야, 한 봉에. 문세윤 라면 키부. 키부, 키부, 몇 명이죠? 키부. 라면 10봉. 1억 3천 나왔습니다. 1억 3천 나왔습니다. 거의 TVN의 노예가 됐네요. 1억 3천. VH 네, 포함이에요. 자, 1억 3천 300만 원이 걸려있는 간식 라운드. VH 붙었네. 일단은 떨리는 마음. 첫 번째 라면. 보여주세요.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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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밈. 라면으로 안 끝난다. 민경. 민경. 소고기면. 실패! 한해! 실패! 한해! 쇠고기면. 정답입니다! 누가 갖고 가냐? 나빴다! 정답입니다! 누가 갖고 가냐? 나빴다! 쇠고기입니다. 정확히. 아, 우리 신동엽 씨 건데. 근데 저는 알았지만 직속 후배고 민경이 여기 나와준 건 너무 바보. 고마워서 그냥. 후배 바보. 직속 후배 거 뺏어 먹는 걸 몇 번이나 봤는데. 아, 오늘. 햇님님이 바리스타요? 오늘 바리스타가 돼서 대기면인 줄 알았는데. 거품을 넣어주고 거기에 시나몬 가루까지 살살 뿌려줍니다. 살살 뿌려줍니다.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천천히 음미해야 돼. 아니 이거 따뜻한 거네. 근데 어머. 한번 먹어봐봐. 맛있어 맛있어? 찔레 찔레? 밤이 진짜 찔. 입술에 묻히면서 먹어봐요. 레디 액션. 아 찬바람 불 땐. 그렇지, 그렇지. 방송인이 다 됐어.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이거 거품이 예쁘게 안 돼. 예쁘게 안 되는 게. 실패. 아니 무슨? 아, 코가 어린데. 코가 아픈 거. 아, 콧물. 치워서 코가 얼었어. 코에 맺혔잖아. 시켜놓고 욕하고 막. 좋다, 좋아. 와. 좋다, 좋아. 좋아. 지금 웃긴 게 더럽게 나왔어, 진짜. 제일 나쁜 어른. 다음, 초성. 보여주세요. 아, 좀 길어요. 아, 자, 좀 길어요. 아가리 짜파구리. 아가리? 아가리, 아가리요. 아가리 누구야? 아가리 누구야? 얼굴로, 얼굴로. 너무 어린데? 얼굴로. 얼굴로. 얼굴로 짜파구리. 얼굴로 한번 짜파구리 한번 표현해 주세요. 3, 2, 1. 아, 맨날 맨날 저 표정. 맨날 저 표정. 아, 나름 좀 달라요. 아, 1회 때부터 그 표정. 1회 때 그거 했어요. 1회 때는 5년째, 5년째. 이거. 라바, 라바. 라바, 라바. 어, 근데 거기서 좀 더 강하게 해 봐요. 저 표정 뭐야? 또 좀 더 강하게. 저 표정 뭐야? 태연. 태연. 어글리 짜파구리. 와!
실패. 어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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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해. 어글리. 어, 나래. 나래. 오구려 잡하구려. 오구려. 오구려. 우리야, 우리야. 실패. 어? 왕구려? 왕구려. 실패. 왕구려. 우리야. 어? 풍자. 풍자. 앵그리 짜파구리. 앵그리 짜파구리. 짜다. 풍자 먹습니다. 앵그리? 매운맛. 풍자 먹습니다. 앵그리 짜파구리가 정답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이고요. 안 좋아하신다더니. 라면 안 좋아한다면서. 이런 매니악한 짜. 좀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풍자 씨?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좋아해? 아, 뭐 좋아해요? 뭐 좋아해? 도대체 뭘 먹는 거야, 풍자야? 아, 별로 안 좋아하고 시나몬가락 한 바가지 넣어달래. 미식가야, 미식가. 와우! 영양초가. 저 시나몬 라떼잖아. 라면 스프 아니야? 위로 떠야 되네. 아셨대요? 아! 왜? 아셨대요? 아! 왜? 밥막걸리. 아, 밥막걸리. 와, 나 좋아하는데. 아, 밥막걸리 의미가 확 땡긴다. 밥막걸리. 근데 이걸 먹으니까 아까 우리 문어 연포탕 먹었잖아. 이게 더 숙취 해소제야.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냥. 저 풍자 씨, 네. 또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네. 밤라떼 싫어. 지금 거의 매니아네, 매니아. 다 싫어. 박사님, 박사님. 다음. 조정. 오버. 세 글자. 오스마. 미음시옷. 미음. 민경. 민경. 오스마. 민경. 오스마. 미소면? 오. 아, 거짓말. 아니야. 실패. 아, 이 문제는 동엽 씨를 위한 문제인데. 옛날 건가 봐. 완전 옛날 거야. 야, 야, 이거 옛날. 강호동 김국진 씨가 광고한 적이 있고 또 문세윤 씨, 유통 씨가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문세윤 씨 맞춰야 돼요. 그럼 저 형이 알아야 돼요? 문세윤 형 안 맞추고 뭐예요? 우리가 뭘 이렇게 이쁘게 잘 꾸미면 어? 야, 세윤! 뭐라고 얘기해? 어? 세윤! 맵시면! 아! 뭐라고요? 맵시면! 맞다, 맞다. 아, 맞네. 맵시면이다. 유통 씨 버전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유통 씨 버전이야? 3, 2, 1. 와, 맵시면입니다! 정답! 맵시면. 저거 맞는 거야? 맵시면, 맵고 시원한 면. 맵시면. 다음 라면을 소개합니다. 보여주세요. 떴습니다. 자, 기억지은? 쌍지읒이 나왔어요. 태연. 태연. 어? 게장 짬뽕. 실패. 나래. 나래. 감자 짬뽕. 실패. 여러분, 요게 제철입니다, 요즘. 나래. 나래. 굴짐 짬뽕. 오! 굴짐 오! 짬뽕.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오! 아, 난 알았어. 나 알았다. 나 알았다.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천천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작! 굴진짬뽕! 정답! 어, 발음 너무 좋다. 굴진짬뽕! 발음 너무 좋아. 정확합니다. 아, 진한 굴향이 가득한 굴진짬뽕이 정답입니다. 이건 뭐 제철이죠. 예. 다음 라면 보여주세요. 아, 좀 길어요. 아, 뒤는 알겠죠?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어, 알아요. 신! 신! 김치 쓱싹 칼국수. 아, 어? 오! 75%. 어? 민경? 민경. 김치 쏙쏙 칼국수. 어? 어? 우리 언니 먹나? 야, 이건 거의 진짜 90% 정답. 아! 밑에 바꿔요, 밑에 바꿔. 말썽만 바꾸세요, 말썽. 말썽? 말썽? 말썽을 바꿔요. 그래. 신! 민경. 말썽을 바꿔. 신! 김치 쏭쏭 칼국수. 정답입니다! 아! 왜 이게 정답이야? 쏭쏭쏭쏭. 와, 이게 있어? 아, 김치 쏙쏙이 아니라 쏭쏭이었습니다. 아, 쏙쏙이라고 했어? 아, 직속 후배인데. 후배님! 직속 후배가 아니고 형이 여기 나와준 것도 너무 고마워서. 웃음으로 때운다, 웃음으로.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혹시 하나 더 맞추면 한 잔 더 주나요? 아니, 아까 라떼 싫어한다면서요. 그냥 저 보험병을 드리세요. 아니, 근데 먹어보면 이게 빠져요. 다른 거 못 먹어. 너무 많이. 맛있어요? 자,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탱고양이 가장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 라면을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거든. 이제까지 라면, 이제까지 라면 먹은 양이 한 왜요? 정도 되네요. 너무 헤비해. 어머, 굳이? 저도 왜 약해요? 라면이 헤비해요? 저도 왜 약해요, 왜?
저도 안 먹으니까. 몸 관리한다고. 진짜. 에이. 아 진짜 몸 관리. 회식 때 4봉 먹는 거 봤거든요. 그게 다였어요 그 해. 뭐야? 그게 진짜 그 해 다예요 진짜. 다음 라면. 5번. 아 좀 깁니다. 앞에는 키. 키. 아시안 스프라면. 스프라면. 실패. 넉살. 넉살. 아삭아삭 파 라면. 실패. 어? 와. 아 나 갈 것 같은데. 나 어떡해. 그럼 진짜요? 힌트 줘봐. 네. 힌트. 살짝 물어봐. 뭐 그거 아니야 한번. 세 개, 두 개, 두 개. 그렇지. 어 맞잖아. 어 맞잖아. 나 라면 안 좋아해. 단단. 단단. 태연. 아니야. 일산에서 판 라면. 아. 말 되네. 재밌다. 저 맞추고 한 점만 더 주세요. 이따 토핑 좀 많이 넣어주세요. 거품 많이 넣어줘요. 탱고. 재밌다. 실패. 무슨 스프예요? 태연. 인순이 스프라면. 인순이 스프라면. 원경이 태연. 야. 이시영 스파링면. 이시영 스파링면.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보여줄 수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오, 형. 이따 거품 많이 올려줄게요. 재밌었어. 오케이, 오케이. 실패. 세윤이가. 올게요. 재밌었어. 야, 야, 실패. 세윤이가. 세윤이 아니야. 스프라면. 대상 아니지. 이스프 있잖아요. 뭐? 네, 뭐예요? 이스프. 뭐예요? 예를 들면. 그렇네, 그렇네. 어, 우리가 아니, 이스프 많이 먹잖아요. 뭐, 좀만 더 힌트 주면? 아, 좀만 더 힌트. 어떤 느낌? 민경. 양송이 스프 아~ 라면. 아~ 아~ 이런 라면이 어딨어? 정답입니다. 아~ 양송이 스프 라면 사랑이다.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나 저 스프 진짜 좋아하는데. 저기다 후추 뿌려 먹어야 돼. 어, 후추. 그래 후추 뿌려 먹어야 되겠네. 어 후추. 그래 후추 뿌려 먹어야 되겠네. 어, 우와. 아, 역시 맛잘알. 지금 이게 못 뿌린 거예요. 어울리겠다. 또. 맛있을 것 같아. 어, 맛있지. 오, 너무 맛있지. 아 고소함이 두 배가 돼 광냉이가 되니까. 오 좋다. 지금 네 분이 아직 서 있습니다. 키 아직 있어요. 오. 네. 라면에 약하네. 자 지금 라면에 키와 탱고가 좀 약한 분 이때 치고 들어가야 돼요. 네. 이때 키 이겨야 돼. 이렇게. 오늘이 날입니다. 보여주세요. 자 뒤에 알겠죠? 몰라요. 아. 뒤에 태연? 뒤에 어, 태연 알지, 알지. 피자 비빔면? 아, 네. 아, 나 그 생각. 정답! 정답! 진짜? 아 피자에 왜 비벼? 우와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피자 비빔면 정답입니다. 어려운 걸로 가요 쉬운 걸로 가요? 어려운 거. 아예? 네, 차라리 오픈. 오히려 오픈. 오히려 쉬운. 맞춰보세요. 우와. 맞춰보세요. 우와. 키. 카레 토핑? 라면? 실패. 넉살! 넉살. 카레 토핑으로 깔끔한 진라면. 어! 우와! 이런 느낌인데? 30% 정답. 요 라면은요, 콜라보로 했습니다. 아~ 어디랑 콜라보로 한 거예요? 르크. 어디 라면이랑? 르크 누구야? 르크 수명이야, 이게? 진짜 의외의 콜라보. 키. 키. 어 왔다. 네. 와 브랜드 왔다. 틀리면 내 거야. 키 깔끔해진 라면. 위에는 안 맞힐 거예요? 네. 몇 프로예요? 퍼센테이지 몰라. 30%. 키 키 깔끔한 진라면. 아 깔끔이 아닙니다. 어? 깔끔이 아니야. 키는 위를 안 와봐. 위가 뭘까? 깐깐한 진라면. 야 국물이 정말 와. 오케이. 군더더기 아, 없어. 정답. 아, 와. 안 돼, 안 돼. 난 뒤에를 알아요. 아, 밑에 줄만 해, 형. 야, 해봐, 해봐요. 나 뒤에 알고, 앞에 알고. 어, 나 이거 뒤에 100% 알아. 둘이 콜라보네, 둘이 콜라보. 둘이 콜라보해. 둘이 콜라보. 어, 둘이 콜라보네. 뒤에 뭡니까? 에? 퍼센트 알려드릴게요. 네? 네? 깨끗해진. 맞아요. 맞아. 진짜 뭐. 맞아요. 키. 키. 맞아요. 키. 키. 그린토피아로 깨끗해진 라면. 정답입니다. 아, 오, 정답입니다. 아, 진짜 뭐야? 얘는 왜 음악 나와? 이거 뭐야? 힘빠져. 1, 2, 3, go!
피아로 깨끗해진 라면이 정답이고요. 피아로 이런 라면이 있다고? 왜 나왔는지 모르죠? 예, 뉴진 디토는 왜 나온 거야? 크린토피아 할 때 디토 예 똑같은 거죠. 자 아 일리가 있다. 아, 네. 정확하지요. 깜짝 놀랐어요. 예예. 아.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두 분 남았고요. 지고 싶지 않아. 자, 이러면 또 승률 올라가. 라떼는 누가 먹게 될지 마지막 라면 보여주세요. 울라는 조금 분명히. 오 너무 쉽다. 가가 동현 동현 대박 라면. 아 역시 실패. 가 이거는 던지다 걸려요. 어 동현 동현 단발 동현 단발. 뭐라고요? 단발 라면 끊겨 있는 거? 뭐라고요? 단발 라면 끊겨 있는 거? 퍼먹는 거? 형이 맞아. 실패. 내 라면이잖아. 자 힌트 들어가요. 예. 동엽 씨는 여기서 춤추는 이유. 어? 간식 딱 맞췄을 때 나와서 귀가 빨개지면서도 춤추는 이유. 진짜 그거라고? 어? 왜 야, 춤을 춥니까? 설명 정확하다. 와. 대박이다. 그렇게 야, 창피하시고 귀가 빨개지는데도 요즘 춤을 다 외워서 막 춤추는 이유. 진짜? 그 이유. 그 이유.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 그거예요? 그 이유 뭡니까? 그 이유 뭐예요? 그 이유야. 이유는 풍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와 이거를. 와. 대박 대박. 왜 춤출까? 맞아요. 왜 춤을 춰? 맞죠. 맞아요. 얘기해봐요. 맞아요. 왜 춤을 추겠어? 와. 맞아요. 맞아. 맞아요. 대박. 할래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있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뭐 하는 짓? 여기 어디지? 그래. 일하자. 일하자. 일해. 일하자. 일해. 동현. 어? 이건 진짜 아닐 것 같은데 혹시나 생각이 나는데 돈. 돈? 아니 귀신이 돈을 고기 돈? 돈 네 글자잖아 빨리 얘기해. 쓰리 투 돈병? 실패. 돈병 돈병이 뭐예요? 돈병이 뭐예요? 아이 아무래도 선배님한테 아이 혹시나 돈병이 뭐야? 지독한 병이다. 녹살 녹살 돈병 돈 벌레면 돈 벌레면 뭐라고요? 아 돈 벌라면 뭐라고요? 돈 벌라면 동현 돈 벌라면 돈 벌레면 돈 벌레면 돈 벌레 아니 동현이 어감이 이상하잖아. 아니 돈 벌레면 돈 벌레? 아니 혹시나 돈 벌라면 돈 벌라면 정답입니다. 이런 게 있어? 돈 벌라면이라고 있습니다. 홍성권과 S25의 콜라보레이션 돈 벌라면이 있습니다. 돈 벌라면 동현이 형이 춤을 추는 이유